오늘 저녁은 닭볶음입니다. 닭도리탕이라고도 하는데 닭볶음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닭볶음을 어떤 분들은 닭볶음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닭볶음탕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볶음과 국이라는 뜻의 탕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역전 앞이라고 해도 뭐 틀리다고 지적하진 않지만은 닭볶음탕, 그러니까 볶음하고 탕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닭볶음의 주된 재료는 닭과 감자인데, 닭볶음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저는 별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출근을 합니다. 봄이 시작되고 나서는 출근 안 하는 날은 거의 정원 청소를 했는데, 이제 정원 청소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원 청소를 다 하면은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다 치워놓고 보니까 막상 꽃을 심을 장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심지 않고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매화나 살구꽃은 이제 만개를 해서 꽃이 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밤이나 감나무 같이 가을에 열매를 여는 나무들은 아직까지 잎이 나오지 않지만은 나머지 나무들은 이제 잎도 많이 나오고 날씨도 따뜻해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원에서 바비큐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비큐를 하려면 숯불을 피우는 게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정원에서 바베큐라면은 나름 멋이 있습니다. 요즘만 해도 농촌이라서 그런지 제사 때나 명절 때 동생네 집에 가면은 닭이 엄청 큰데 우리 동네 이마트에는 그렇게 큰 닭이 없더라고요. 닭볶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